여기 간다고 하면 그만큼 기다려서 먹을 맛은 아니라고 말리시는 분들 있는데 요즘은 가게 앞에 가 있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서울에서 어플로 대기 걸고 출발해도 될 정도여서 오히려 기다리는 절대 시간 자체는 짧은 편입니다. 몸이 피곤할 일은 없으니 꺾이지 않은 마음만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점은 부산대 쪽인데 여긴 다른 거 먹을 게 좀 애매해서 주로 광안점으로 가게 됩니다. 광안점 현재 정책상으로는 테이블링 어플 줄서기가 10시 반 시작인데 오히려 현장이 늦고요. 경험상 주말 기준 50번 정도까지는 뭐 적당히 점심시간, 90번은 거의 한 3시 정도까지 봐야 되고요. 11시 직전에 걸었을 때 한 200번대 중반 정도 걸려서 6시에 딱 들어갔습니다. 다만 늦게 걸면 여기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버크셔는 없겠죠. 좀 애매한 번호면 순서를 미루셔도 되고요. 저는 팀당 한 2.5분 정도 잤는데 식사하기 좀 애매한 시간에는 탈출 러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대기 걸어놓고 잘 놀다가 10번대까지 내려오면 가게에서 확인 전화를 줘서 이때부터는 미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순번이 가까워지면 광안리 근처에서 놀고 계시면 되고요. 전화를 받고 드디어 가게로 가면 주방을 둘러싸고 좌석이 깔려있고 뒤에 대기의자가 또 깔려있는데 도쿄의 메구로에 있는 돈키가 바로 생각납니다. 화장실은 가게 맨 안쪽에 있는데 기름기 때문인지 가는 길이 미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꿀팁이죠? 메뉴 보시고요. 우리의 주요 목표인 숯불입힌 메뉴는 위에 숯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스프가 나옵니다. 옥수수 냉스프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짭짤한 양송이 스프고요. 돈까츠 나올 때쯤 돈지로가 나오는데 고기는 한번 구워서 넣어주는 것 같고 건더기 양이 상당하고 리필도 가능해서 만족스럽습니다. 밥은 찰기도 좀 있고 돈까츠랑도 잘 어울렸습니다. 이것도 리필이 되고요. 톤쇼호의 돈까츠는 저온과 고온에서 한 번씩 튀겨내고 레스팅을 잠깐 한 뒤에 앞서서 표시가 되어 있던 메뉴들은 숯불에도 한번 구워서 나옵니다. 특히 고온 튀김에 이 황동 냄비가 포인트인데 뭐 자세한 설명은 문과라 생략합니다. 이젠 다들 아실텐데 프리미엄 돈까츠집에서 뭐 특등심이나 상등심 이렇게 부르는 부위들은 등심에다가 등심 덧살, 뭐 가브리살이나 황제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붙은 겁니다. 단면을 비교해보시면 빠르고요. 개인적으로 처음 한 입은 레몬즙이나 소금이랑 와사비 정도만 해서 드시면 뭐 그동안 마음 졸였던 시간을 한 번에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고기가 두툼하고 촉촉한데도 튀김옷이 분리되거나 젖는 부분 없이 엄청 바삭하고요. 숯불 향을 입힌 메뉴에서는 특히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향이 납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일본에서는 돈까츠에도 마블링이 엄청 진한 고기를 좋아해서 현지에서 유명한 곳, 뭐 도쿄 엑스로 튀긴 뭐 몇만원짜리 돈까스 이런 것도 한입 먹으면 귀에서 막 종소리가 울리는데 한 두점 먹으면 물리고 그 다음부터는 느끼함과의 싸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국내에서 프리미엄 돈까츠를 표방한 집들도 처음 한입 베어물 때는 기름이 머리끝까지 빡 치고 오는 느낌은 좋은데 그 처음 한입의 임팩트는 국내에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곳이 톤쇼호고요. 또 버크셔 K로 튀긴 돈까스가 유명한데 아마 국내에서 돈까츠로는 처음 쓴게 여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투머치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식감에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속성으로 극복한 것 같고요. 숯불향 입혀주는 것도 특색이 있고 뭐 기왕이면 여기서밖에 맛볼 수 없는 메뉴 먹는 게 좋아서 저도 가능하면 먹는 편입니다. 나머지 메뉴는 모듬으로 가겠습니다. 등심이나 안심도 기본에 충실하고 큼직하면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특 로스의 느끼함이 조금 버거우신 분께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새우나 멘치카츠는 내용물도 실하고 소스도 특색 있고 맛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메뉴를 다 부셔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니면 뭐 굳이 싶긴 합니다. 다만 뭐 가격이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요. 카레는 사이즈는 작지만 돼지고기가 상당히 들어가고 진하게 졸여서 소스 개념으로다가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에는 저처럼 돈가스 소스를 뿌리셔도 되는데 기름기를 씻어줄 게 필요하긴 해서 원래대로 유자 드레싱도 좋습니다. 돈까츠와 함께 가는 친구들은 뭐 기본템인 소금과 와사비, 겨자와 우스터 소스 기반의 돈까츠 소스가 있고요. 소금은 자연의 일종인 말던 소금인데 맛이 특출나다기보다는 깔끔하고 식감이 재밌습니다. 우스터 소스 베이스의 돈까츠 소스는 겨자랑 잘 어울리고요. 조금 흔치 않은 건 레몬코쇼랑 시즈닝인데요. 저는 원래 유즈코쇼를 좋아해서 퍼먹는 사람인데 돈까츠랑 궁합은... 잘 모르겠어요. 또 특색 있는 거는 서울 시스터즈 김치 시즈닝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집들 중에 치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곳들이 있는데 얘는 뭐 끝맛이 깔끔한 김치라면 스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시즈닝 자체는 비건이라고 하는데 뭐 돈가스 라이팅도 아니고 매번 고기랑만 먹히는 슬픈 운명이라 저도 바베큐나 고기 요리에 쓰는데요. 막판에 좀 물린다 싶을 때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제일 궁합이 좋은 건 맥주고요. 뭐 제가 굳이 칭찬을 덧붙일 필요도 없는 곳이지만 여기 톤쇼호는 돈까츠 맛도 손에 꼽게 좋은 곳이고 웨이팅도 지금은 무조건 와서 기다리는 식도 아니라 기름지고 풍부한 맛의 돈까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어도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챙겨 드세요.